왠지 인터뷰에서 뭐 정말 자주 언급했거든요. 박보검 씨. 뭐 정말. 그럼요. 보건복지부에서 저와의 박보검 씨의 만남을 지금 뭐 철저하게 막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요, 바이러스처럼 침투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거의 한 6개월간을 언급을 했거든요. 백상예술대상에 드디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박보검 씨에게 분명히 저한테 지나가면서 누나, 나랫바에 초대해주세요. 그는 미끼를 물었습니다. 네. 자, 그 나랫바 대신에 이 비디오 스타에 초대를 해가지고요. 한번 탈탈 털어볼 생각입니다. 아니죠. 박보검 씨 오면은 진짜 그 나랫바에 가서 토크할 수 있습니다. 아. 직접 열어요. 만약에 박보검 씨가 온다면 네. 정말 비디오 스타 스튜디오가 아니고 네. 저희 나랫바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래, 예, 그렇게 갑시다. 예. 예, 근데 파티 의상 입고. 근데 집이 많이 좁아가지고 카메라 한 대를 CCTV처럼 넣어주셔야 돼요. 예, 예. 다 설치하고 나가면 되니까. 아, 예, 그럼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